문법을 만난 지 한 그 2년간 스승님의 법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스승님의 법문이 좀 더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항상 말씀하시는 이제 그 교육 사업을 위해서 콘텐츠를 좀 항상 도입을 해라. 근래 제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위에 있는 도반님들의 에너지를 같이 합친 융합시키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그 개발할 수 있는 연구 모임을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게 해주셔 축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족함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 가장 옆에 있는 와이프를 아직 스승님을 만나지 못하는 저의 모자란 것이고 제 직원들한테 팀장이 강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한번 듣고 검토해 봐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지고 온 팀원이 한 사람도 다만 환경미화를 하시는 한 분이라든지 그래도 제가 했는데 팀장님도 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아침마다 저한테 커피를 갖다주고 그러면서 아, 한 사람이라도 저렇게 있구나 그래서 기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3년은 무지키 해야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모자람을 채워주기 위한 도반님들을 옆에 이렇게 많이들 만나게 너무나 감사하고 좋고 항상 매일 즐거운 생활에 오늘도 한 걸음 달려왔는데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지금 접근했던 방법들이 혹시 모자란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 감히 인류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추원을 하는데 너무 지나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못된 거죠. 직원들한테 이렇게 한 것이 방법이 잘못해서 안 들어갑니다. 이 정법 시대는 바르게 접근하고 바르게 행위한 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지금 내가 팀장이면 중간 간부죠. 우리가 도반들하고 만나서 뭔가를 한다는데 그게 안 돼요. 장급은 장급을 만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 장급에서 령급이에요. 장급하고 령급이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령급을 만나면 이거 대화 돼요. 연구가 된다니까. 요렇게 알죠? 알면 요래 만나서 연구하세요. 요래. 그럼 이 사람들 무시해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을 한 걸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들을 합세시킬 수 있어요. 그게 내가 연구하고 노력인 게 없으면 이 사람들 만나죠. 만나면 이 사람들한테 자꾸 뭘 갖다가 내가 가르치려고 들지. 네가 안 해요. 저거가 노력한 것도 없이 우리한테 내놓은 것도 없으면서 자꾸 아리킬라를 들면 저 사람들 다 떠나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내급수에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장님이면 사장님들이 만나세요. 지배인이면 지배인급이 만나세요. 그러면 우리 그 영업하시는 분들 영업주끼리 만나세요. 이래 만나갖고 먼저 나누라는 거죠. 왜? 영업인들은 서로 뜻이 비슷비슷하게 이게 뭔가가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쪽에 지금 이게 영업하다가 왜 망한 사람 있죠? 이 사람 만나갖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니는 아직 영업인이고. 저 사람은 망했고. 망한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영업인들하고 망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연구하잖아요. 망한 놈이 앞장서요. 그 말 따라가면은 네가 망해요. 망한 놈은 말이 많아. 다 알아 그냥 망한 놈은. 그런 게 앞장을 서갖고 휘둘거든요. 그럼 그거 따라갔다 보면 너는 영업인들 다 망해. 뭘 알아야지. 망한 사람은 놔두고 우리끼리 먼저 영업인들끼리 모여서 이런 거를 지금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급수마다의 나누는 질량이 달라요. 이야기도 통하는 게 틀리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스승님이 하나밖에 없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아직 질서도 안 잡히고 이렇게 모여갖고 전부 다 모인 게 우리 그냥 하자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시간 지나면 다 헤어져야 돼. 그래갖고 요거처럼 이렇게 그 전부 다 큰 인간 공부하다가 나는 여기 왔습니다 이 가거든요. 천안이 왔습니다 이 가거든. 네가 그거 하랬겠나 지가 해놔놓고. 이게 이 사람들한테 하도 이게 뭐 내 필 보여온 거거든 지금. 그러게 누가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했냐. 네가 좋다고 시리 갔다가 막 될 줄 알고 했다가 징그러워갖고 그만뒀냐.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회는 갑과 을이 있고 갑은 갑들이 모여서 할 일이 있고 을은 을들이 모여서 할 일이 있고 그래 이렇게 해서 잘 같이 노력을 하다가 갑한테 다가갈 때는 바르게 다가가서 공손하게 다가가야 돼요.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을이 큰 소리를 치고 갑질해요. 아이고 참 지금 요런 것들을 잡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분은 그래도 우리가 그 공간에 일을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급수 그죠? 옆에 있다 이거. 그리고 또 만나보니까 우리 군에도 연급이면 이게 공간이에요. 여기 있다 이거. 우리가 만나면 엄청 잘 돼요. 군은 또 아는 척 안 해요. 겸손하지. 공간이라도 색다른 데거든요. 사회를 잘 몰라. 그러니까 자네들이 가는 건 내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듣고 나면 이게 탁탁탁탁 열리거든요. 이렇게 되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억압 안 해요. 그래서 만나면 굉장히 잘 만나지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잘 하니까 나중에 대표들이 우리를 필요로 한 거예요. 같이 융합돼요. 이런 거. 그리고 직원들 주면 안 돼요. 안 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내가 달라지죠. 그럼 직원들이 내보는 게 달라질 때가 와요. 틀림없이 와요. 오면 그때 내한테 의논을 할 사람들이 와요. 한 놈이 오더라도 의논하러 오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이쁜이. 너무 고맙죠. 다 듣고 나보니까 네 어려움을 내가 알겠잖아. 거기에 맞게끔 내가 저녁에 물을 하나 보내줄 테니까 자네한테 그걸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예. 이래갖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이야기를 한 거에 맞는 거를 몇 개 정성껏 찾아서 한 세 개만 탁 보내줘요. 그걸 듣고 나면 너무 고맙다고 다음날 대판 인사로 와요. 이게 시작이에요. 정확하게 하는 거는 정확하게 먹히고 정확하게 감사하고 이것들이 즐거움을 내한테 줍니다. 이것도 힘이 되고 그러면 내가 화색이 돌고 기운이 달라져. 그러면 다른 직원들이 여러분 요새 과장님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럼 또 이 질량의 차이로 저거는 또 내한테 질문할 사람이 와요. 하나 둘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전부 다 품어 가는 거죠. 이때부터 전부 다 내만 믿고 가요. 내만 믿고. 하는 일도 일사천리가 되고 내가 말을 한마디 하면 거기서 야들이 너무 좋아서 일하면 지혜가 나오고 내 부서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렇게 했어야 되고 부인은 내가 신용이 다 잃었는데 들어보라 하니까 더럽게 안 듣죠. 내부터 지를 쌓으면 내가 그렇게 갖고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가 기운이 다르거든요. 부인이 제일 먼저 알아요. 세형반 요새 바람 났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바람 났다 이래요. 이게 이상하다 바람 나시면 속일 긴데 바람 났다 하거든. 이게 내가 멀끔해지니까 자꾸 이게 바람 나야 멀끔해지거든요. 좋은 일이 있어야 멀끔해지지. 그렇게 많이 멀끔해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실수만 안 했으면. 지금 그래 된다니까 저 양반이 요새 좀 자꾸 이렇게 누구 자꾸 만나러 가니까 자꾸 내가 더 챙기잖아요. 그래, 저 바람난 것 같은기라. 이게 살짝 이래. 당신이 요새 왜 그래? 바람났어? 이렇게 하면
어, 바람 났어. 그러란 말이에요. 그러고 또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게 나중에 이제 눈치를 살짝 보거든요. 보니까 요새 내한테 지금 부탁하는 사람이 하도 많고 직원들도 그래가지고 나 요새 누구 만나러 가.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나는 어? 너 어떤 부서에 누구 이래 요새 그 같이 만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참 좋네. 어 그러면 어 이거 여자 만나러 가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게 보니까 친구 만나러 간단 말이죠. 그치? 그럼 집에 한번 오시게 하지. 어 그래 한번 해볼게. 참 그렇다. 어 이렇게 어 그래갖고 날짜 한번 해가지고 집에 한번 가는 거죠. 가갖고 이래 보고는 사모님한테 이렇게 또 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간 내가 안 권해도 요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만난 게 어떻게 만났고 이게 그렇게 이게 뭐 강의를 우리가 듣게 됐는데 이 강의에 우리가 진짜 깝깝한 걸 다 풀리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대화하기 위해서 자주 만났다. 오 사모님 죄송합니다. 응? 시간 너무 뺏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겨. 오 친구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내한테 대하는 게 이게 사모님 180도로 내가 떠나고 나면 달라져요. 이분 말이라 하면 다 믿으려고 그래. 그게 이분 만나러 간다. 그 무조건 가라 그래. 요렇게 해가면서 사모님을 돌리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했어요. 아, 그래갖고 다 맥힌 거라. 지금부터라도 그런 작업해요. 다 풀려. 오케이.